아, 반갑습니다. 박희석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교수님께서 지금 한참 예. 이제 수확기 아로니아 예. 한참 예. 수확기에 예. 이 농사 지신 모습을 예. 우리 자담 회원님들께 예. 보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 이렇게 우리 단양에 있는 예. 게으른 농사꾼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아, 제가 예. 지금 둘러보니까 아, 대단합니다. 뭐 예. 올해 좀 작황 날씨가 예. 아 계속 그러니까 지금 몇 해 한 4, 5년 계속 여름 가뭄이 들고 예, 예. 그다음에 한 10월 넘어서 늦장마가 드는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예. 7, 8월 달에 아주 긴 장마가 지금 예, 예. 들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거 평년하고 좀 다른 예. 이런 상황인데 예. 어, 이런 아주 조금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수확 작황 예. 이런 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로니아는 이 가뭄이라든가 장마라든가 이런 데 장애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는 너무나 가물었고 최근에 와서는 너무나 긴 장마 때문에 이 아로니아 그 작황이 처음에는 이 수분이 부족해서 알들이 너무나 그 작다가 갑작스럽게 비가 연일 와버리니까 마지막으로 알이 굵어지는 듯 하지만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작황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1농장, 2농장, 3농장이 있는데 1농장 같은 경우는 원래 초생재배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지만 제 3농장 같은 경우는 초생재배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 비대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는가.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작황 이 크기는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열매의 무게가 네. 절대적으로 나가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올해는 작황이 평년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질 것 같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아로니아의 나무 생리상 예, 예. 아, 뭐 다른 과수들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 예. 그 이제 착과가 되고 예. 초기 생육이 굉장히 그 과의 예, 크기에 영향을 예, 미친다 예, 이 뜻이네요. 예, 예, 그렇죠. 아, 그래 수확기에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예, 예. 이렇게 해 봐야 예. 그게 이제 과비대에는 별로 예, 도움이 예. 되지 않는다. 예, 예, 이제 요 말씀이시고 예. 이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 아로니아가 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보급이 되고 많은 농가들이 이제 이걸 재배를 할 때, 예. 이거는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나무 관리 뭐 크게 안 해도 예. 병도 안 걸리고 뭐 예. 벌레도 안 먹고 스스로 잘 커서 예. 그 일손도 별로 안 든다.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것은 사실 그 제가 볼 때 거의 묘목을 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주로 나누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실제 어느 나무나 어느 작물이든지 쉽게 자란다든가 쉽게 재배가 된다면 우리 인생사가 뭐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사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든 것들이 쉽다 해도 쉬운 속에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금방 말씀대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병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작거나 강할 뿐이지 이것을 사실은 전혀 없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저희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함을 볼 수는 있습니다. 아. 예, 블루베리와 거의 비슷한 속성은 가지고 있다 하셔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온 다습한 장마기에 폭이 예. 이렇게 비가 좀 과하게 많이 오면 이렇게 예. 이제 그 지하부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뿌리 예. 부분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상부에 각종 균 특히 벌레보다도 예. 예. 그렇죠. 균 때문에 이제 곰팡이병이나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병해에서 가장 고민을 해야지 될 부분은 갈반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갈반병은 장마 전후로 주로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미 봄에 돋았던 그 잎들이 하부에 있는 잎들이 먼저 균이
침투가 되기 시작합니다. 땅 네. 부분에서. 그래서 밭에 들어갔을 때 아랫부분에 점박이로 오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들을 방제를 하시면 네. 상부까지 전이가 되지 않는 반면에 이 장마기가 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지금도 저 밭에도 잠시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점박이로 잠깐씩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예, 그렇죠. 실제로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이게 다 갈반병인데 네. 이 나무의 생태가 강하면 네. 이러한 갈반병이 와도 자기가 다 견뎌낼 수는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수확하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네. 갈반병이 오게 되면 자기 생태적으로 열매에 주로 보내는 이러한 영양분 때문에 부족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잎들을 다 놓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미리 방제를 해야지 되고요. 특히 저희 그 병충해 같은 경우는 충해는 저희는 진딧물과 노린재가 가장 많이 피해를 많이 주는 게 그 두 가지입니다. 예. 진딧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나무를 보시면 잎이 굉장히 다른 일반적인 아로니아 그 나무의 잎들보다 굉장히 작다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는 그 시비 관계가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네. 잎이 클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시비를 많이 과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열매만 보내고 나면 나머지 그 잎에다가 더 영양분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잎이 더 커질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장지가 거의 없습니다. 예. 도장지가 없다는 얘기는 이 도장지가 없다는 얘기는 이 나무들이 다른 남는 축적된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네. 보낼 수 없는데 근데 그럴 때 도장지가 발생이 된다 했었을 때는 예. 진딧물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신초에 이제 주로 들려드니까. 예. 예. 또한 이 아로니아 열매가 비대가 돼서 착색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그때가 되게 되면 노린재가 엄청나게 많이 열매에 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방제를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그래서 방제를 하기가 그 불편하다든가 좀 게으른 분들 특히 기농을 하셔서 그 투잡이나 쓰리잡 하시는 분들은 그 트랩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아, 그 우리 자연을 닮은 사람들에서 그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담 유황이라든가 자담 오일, 백두옹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뿌려서 방제를 하지만 그것도 할 여유가 없더라면 트랩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제가 좀 전에 질문드린 것은 예. 이제 그러니까 병해와 충해가 있는데 예. 특히 이제 고온다습한 이런 7, 8월 장마기 특히 유례 없는 예. 긴 장마기 동안에는 평년에 비해서 병해 부분의 피해가 더 많을 수가 있다라는 이제 예. 취지에서 예.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그 저기 그 봄 가뭄 때문에 예. 초여름까지 예. 그래서 그 초기 비대가 그때가 결정적인데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평년에서 약간 떨어질 수 있고, 예,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예, 예. 관리를 잘하시는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냐면 교수님은 이제 전반적인 아로니아 예. 우리나라 한국 아로니아 농가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전국적인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전반적으로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전반적으로도. 예, 왜냐하면 그 5월 말 6월 말까지에서 작황 상황을 거의 카페라든가 전화 문의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네. 거의 다가 그 꽃이 피었을 때 당시에 그때 계속 가뭄이었다가 꽃이 개화 시기에 딱 거의 맞춰서 네.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수정이 많이 되지 않지 않았는가. 수정 물량도 예, 있고. 수정 물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지속적인 계속 가뭄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착과가 수정이 된 상태에서 비대가 정상적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대가 되지 않고 사실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런데 지금도 그 올해는 과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만약에 아로니아를 식재를 밭에다가 하신 분들은 올해 가뭄에 대한 장애라든가 이런 비대의 어려운 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네. 논에다가 식재를 하신 분들은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는 그 이 알 자체가 비대가 잘 된 것과 되지 않은 것들의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아로니아뿐만이 아니고 예.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예. 지금 이제 논에다가 밭작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물 때는 논에다 한 게 유리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장마기 때는 예. 밭에다 배수가 좀 이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확기 이제 수확기 다 돼서니까 이제 비대와 관련해서는 아, 지금은 뭐랄까요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작황에 대한 뭐 그다음에 이제 유례 없는 그런 7, 8월 긴 장마기에 어, 이런 어떤 병해 부분을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과가 평년에서 조금 작을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과들의 크기가 아, 이걸 어느 정도 이걸 다른 거를 비교한다면 뭐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기 콩알의 한 두 배 정도 된 것 같아요. 매주 콩알이나 서리태의 한 두 배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육이 좋고 과비대가 정상적이었다고 하면 이 과 크기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 아로니아 그 과의 사이즈는 보통 평균적으로는 이게 그 1cm, 10mm가 직경 보통 예 평균적인 사이즈고 하나가 1g이 보통 평균적인 사이즈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대과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대과 쪽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아하. 제가 볼 때는 블루베리와 마찬가지로 네. 저희 아로니아는 급질 부분에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을 주로 섭취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알을 크게 만드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과를 선호하는 소비자분들은 대과를 원하기 때문에 대과 쪽을 자꾸 우리가 만들려고 고민을 하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로니아 우리가 재배를 하기 전에 사실 이게 베리류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복분자에서 그러니까 그 고창 이쪽 전북 쪽에 하다가 그 다음 장목으로 이제 블루베리가 크게 블루베리,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 이제 이어진 장목이 바로 초반에는 블랙 초코베리라고 하다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부드러운 아로니아라는 쉬운 이름이 됐는데 이 블루베리가 좀 더 크죠? 거의 사이즈가 거의 같이 나올 수 있죠. 아, 그러니까, 거의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그런 이제 순차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그러니까 아로니아를 이제 블루베리와 같이 연상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그래서 직경 1cm 정도가 보통 이제 크게 보통 보는 꼬리고요. 근데 아로니아도 우리 소비자들이 다른 작목 다른 과일과 마찬가지로 좀 큰 그렇습니다. 거를 좋아하시더라.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올바른 인식은 아니시다라는 것은 선택에 있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뭐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배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농장에서 뭐 다섯 박스 내지 열 박스의 대과를 뭐 생산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실 대과를 만드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종합적인 우리 그 올해의 작황과 또 그 정상적인 과의 크기부터 다양하게 짚어주셨고 소비자분들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아 아로니아 크기는 이런 거구나를 좀 이해를 이번에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